초하 왕클 세종입니다. 7월 8일에 카트라이드 공식 유튜브에 등장하게 된 갈어플 시즌 14의 업데이트 소식, 다들 영상을 보셨는지요? 워낙 많은 유튜버들께서 시즌 14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다들 챙겨보시진 않았겠지만 갈어플 시즌 미리보기 컨텐츠의 선구자로서 왠지 괜히 뿌듯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 서버 시즌 14 업데이트 소식을 되짚어보며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갈어플 시뮬레이션 모드에 대한 화면이 공유가 되었는데요. 시뮬레이션 모드는 중서버에서 시즌 18에 등장했던 모드인 만큼 한국 서버에서만 게임하셔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드는 유저에게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상대를 분석하고 맵을 분석해서 최적의 팀을 꾸려 이겨야 하는 모드입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유저가 카트를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만든 팀이 자동으로 대결을 벌이기 때문에 상대와 맵의 분석이 중요한 편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맵의 정보를 보여주며 영상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게임 시작 전에 상대 조합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면 승리 보상과 별개로 미션 보상을 또 획득할 수 있는데요. 화면 우측에 보이는 두 종류의 재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은색 조화는 시뮬레이션 코인, 밑에 카드는 시뮬레이션 카드로, 시뮬레이션 카드로 팀을 모집하고 카트를 획득해서 시뮬레이션 코인으로 그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14만에 콜라보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공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뒤에 배경이 노란색, 주황색이기 때문에 다들 포켓몬스터, 뽀로로, 메이플스토리, 뿡뿡이 등등 여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콜라보 이벤트가 등장을 할까요?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 모드가 참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왕클 세종이었습니다. 초밥!